자, 유럽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입니다. 픽벤 들어갔습니다. 3판 2선 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제드 피즈, 이블린, 아리벤을 했네요. 카사딘까지. 오, 미드에 벤이. 제드는 요즘 사기라서 무조건 벤해야 돼요. 네. 저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았다는 게 요즘 프로겐이 어쌔신 주류의 챔피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윅도와 스노페가 좀 단단한 탱커를 하는 그냥 기본 전형적인 조합을 사용해가지고 승률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미드 쪽에 완전히 벤을 심하게 가져가고, 요즘 가장 핫한 챔피언인 자크를 먼저 가져가네요. 아, 저희가 크게 말하면 혹시 마이크가 터지나요? 저희가 조용히 좀 흥분하지 않고, 아무리 그 대단한 장면이라도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여러분들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 자, 쉔과 스래시. 일단 벤은 조금 저희와 좀 많이 다른데 픽은 좀 한국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대세 픽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만 좀 약간 카사딘에 대한 대처가 좀 약하다 보니까 카사딘은 밴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쓰레쉬, 아, 그 좀 갬빗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약점으로 지목되는 곳이 본 라인이거든요. 네. 워낙 다 그 에드워드 빈자리가 좀 크다. 겐자가 좀 많이 좀 늙어서 많이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나미, 소나 이런 서포터형보다는 그냥 쓰레쉬 같은 서포터 골라서 한 번에 좀 끌고 와줘서 좀 먹여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쉬 픽은 좀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확실히 그 쓰레쉬 같은 경우는 라인전도 좋고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후반, 중후반에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아트록스와 블리츠 클랭크. 오, 아트록스는 좀 뺏어온 느낌이 좀 있는데요. 갬빗의 다이아몬드 선수가 아트록스 선거를 좀 많이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이랬던 점은 좀 드물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갬빗 승률이 잘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아트록스가 확실히 공격적이긴 했어요. 국내에서는 아직 아트록스가 공식 대회 나온 적이 없는데 평판이 많이 구리죠. 네, 해외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이 좀 픽이 되는, 네,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좀 강력한 거가 패시브가 일단은 굉장히 좋긴 해요. 픽했네요 그냥. 자, 아트록스는 픽이 완료가 됐고요. 자이라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 리그에서 아트록스 쓸만한 선수가 인색 같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글에서 탑으로 옮기긴 했었지만은, 정글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인색 선수 정도 되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정글러라면 갈 수가 있겠지만은, 약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과 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기피가 되죠. 뭔가 특정한 조건이 맞춰진다면,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챔스 결승에 한번 아트록스가, 네, 저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SK나 그 KT에서 뭔가 깜짝 카드로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탑에서 그런 챔피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트록스라든지 랭가, 그러니까 백도어가 굉장히 강력한 챔프를 사용을 해서 인색이 좀 운영으로 흔드는 식의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그 인생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크가 벤이 됐을 때, 네, 뭔가 준비한 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결승은 꼭 하겠다라고 그랬고요. 그걸 아마 그게 아마 아트록스가, 네, 아닐까 저는 좀 예상을 해보거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라인 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해야겠죠. 네. 바로스. 국내에서 최근에 바로스 사용 안 하죠. 네.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원딜은 케이틀린, 베인, 트위치.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트위치가 가장 핫하죠. 예, 네, 가장 핫하긴 한데. 자, 일단은 바로스와 카서스. 크로포 선수가 살이 좀 많이 쪘네요. 요즘 두 팀 다 힘들어요. 작년 결승에서 크로포 선수가 인사를 했는데, 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오. 원빈 다음으로 제일 잘생겼다고. 그쵸? 역시. 그러나서 애니비아? 애니비아는 또 프로겐 선수가, 네, 트레이드 마크죠? 네, 굉장히 좋아하는 챔프 중에 하나인데. 자, 오리아나. 저 약간 한타 지향형 챔프를 그러니까 파밍형 챔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어쌔신은 일단 다 벤이 당한 상태인데다가 좀 아트록스에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안정지향의 한타 지향형이 오리아나. 얼리신. 아, 리신 팝니다. 칼픽이에요. 아무리 지금 갬빗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리신은 기대할 만하죠. 그렇죠. 리신은 뭐
일단 화려한 플레이 보는 네.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죠?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크 정글인가요? 아 그냥 자크를 정글로 돌려버리고 타바트록스. 근데 타바트록스가 쉘한테 진짜 약하거든요. 그 1렙 싸움에서 승부 보지 않는 이상 저기 답이 없는 수준이고 라인 수업도 오히려 쉘 쪽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도박수인데요. 갑니다. 자 유럽 플레이오프입니다. 3-4위전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롤드컵을 확정 짓고요. 패배하는 팀은 롤드컵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블지니어스와 갬빗게이밍 둘 중에 한 팀을 이번 롤드컵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네. 단두대 매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 시즌만 해도 유럽 LCS나 중국 리그가 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 혹은 그렇죠. 우리나라 팀들과 대결했을 때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좀 매니아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이제 CJ가 항상 결승전에 올라가던 때와 달리 좀 6강 구조 거의 좀 센 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챔스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LCS나 중국 리그가 좀 묻혀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블지니어스나 뭐 이런 팀들이 망했다라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유럽은 그래도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좀 한 수 위에 그죠. 전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세계 대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승승장구하면서. 네. 이제는 좀 한국과 중국이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최근에는 뭐 대세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저번 롤드컵 때랑 달리 TPA도 떨어지고 심지어 유럽 최강이라고 불렸던 갬빗 게이밍과 이블지니어스가 3-4위전에서 탈락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뜬금포로 무슨 레몬덕스 이런 팀이 이제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1등으로. 자 일단 1경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진영 빨간색 진영이 갬빗 게이밍,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이블지니어스입니다. 아트록스가 영약 3포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네. 아이템을. 그러니까 정말 탱커 상대로는 1렙 때 승부 보지 않는 건 답이 없어요. 1렙 먼저 승부 봐서 2렙 먼저 찍고 나서 킬을 한번 따야지 그나마 브루저 상대로 탱커 상대로 할 만한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 라인 수업을 당해버리던가 그러면은 아트록스 진짜 모란검 나오기 전까지 진짜 지옥이거든요. 자 일단 초반에 5명이 양쪽 5명 10명이 쭉 퍼져서 상대 인베에 대한 대비 그리고 와드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와딩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찌됐건 라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블지니어스 쪽에서 좀 더 알아야지 좋은 상황인데다가 워낙에 변수가 있는 그런 탑의 어쌔신을 놓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가 큰 경우다 보니까는 지금 케이틀린의 위치는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와드 위치로 확인을 했고요. 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트로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한 모습. 이제 와드로 상대 위치를 보고 있어요. 네, 무난하게 만라인으로 시작을 하네요. 어, 공격적으로 와 상대 블루를 이거는 가겠다는 거죠. 네, 쉔이 아래로 내려가고. 자, 사실은 라인 복귀가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요? 핑크 와드를 빼먹고 핑크 와드까지 꼽아놓고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루 네. 라인 수합입니다. 갬빗 게이밍 라인 수합을 걸었어요. 그러면 쉔과 아트록스가 각각 양팀의 바텀 라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시작이 이거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거거든요. 이지 쪽에서도 아트록스는 라인삽을 당하면 거의 노답인 챔프나 다름이 없는 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적극적인 와딩도 안 했고 지금은 사실 영약 스타트하면서 초반에 아트록스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시피 지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트록스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물약을 더 구입 물약과 와드를 더 구입하고 라인으로 복귀하는 모습. 쉔도 집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상 자크가 초반에 정글러로서 활용이 될 때는 초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갱킹을 다닌다든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탑 쪽에 커버를 온다고 해도 아트록스 자크가 갖는 화력보다는 쉔 리신이 갖는 안정성과 화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갬빗 쪽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좀 나아가는 식으로 초반에 플레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케이틀린이 그래도 여기서 좀 더 푸시를 한다면 리신을 불러들인다면야 리신을 못 끊어놓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리신은 그럴 생각 없어요. 미드 쪽으로 갑니다. 자 탑에선 자크가 커버 중 미드 쪽 한번 오히려 미드를 푸시하는 네. 갬빗 게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쉔이 압도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카운터 정글까지 일단 보통 이렇게 되는 구도에서는 리신이 뭐 바텀 쪽 쉔을 커버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네. 많은데 일단 쉔에게 혼자 버티도록 한 후에 다른 쪽에서 좀 이득을 챙겨보려는 리신의 움직임입니다. 네. 자크가 결국에는 탑 쪽에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뒤쪽 왔어요. 박수 함께. 이건 좋은데요. 전멸. 네, 와드로 시야각볼 해놓고 스레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와 있는 사이에 네, 자크가 새 총발사로 퍼스블러드를 따냈어요. 일단은 뒤쪽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빠지는 척하면서 새 총발사로 상대 서포터를 잡아내는 모습. 일단 이블지니어스가 분위기 좋습니다. 마이크 할게요. 소리 좀 줄일까요? 아, 일단 이따가 말하도록 네. 할게요. 자, 일단 시작 스타트 좋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라면은 자크가 퍼스트 블러드를 먹었다는 거. 아트록스가 퍼스트 블러드를 먹은 게 아니라 자크가 먹었기는 했지만은 어쨌건 지금은 쉔보다 드록스가 CS도 좀 잘 먹은 상태에서 한 번 일단 킬을 땄기 때문에 타워가 밀리는 속도 자체도 많이 줄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록스란 챔피언이 특성상 라인전에서 압도를 해서 킬을 계속해서 먹어가면서 스노우볼링을 좀 굴리는 챔프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라인 서버를 했던 것 자체가 이미 아트록스를 선택한 시점에서 좀 지고 들어가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킬을 한번 따주면서 한번 환기시켰다는 거 그리고 리신의 동선을 조금은 묶어놨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예.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바루스가 역시 뭐 성격 나오죠. 3도란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한결같죠? 네. 자, 자크 위치 확인했고요. 미드 쪽 한번 찔러봅니다. 커버 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미드 쪽에 자크 정글이 네. 있는 것을 보고 드래곤을 가져가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는 갬빗 게이밍 칭찬할 만하죠. 네. 갬빗 게이밍이 항상 예전부터 정말 칭찬받았던 게 드래곤 타이밍을 정말 칼같이 잡는다 이거거든요. 방금은 드래곤 먹는 시점과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탑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자, 근데 아트록스 이거 놔두면은 금방 밀거든요. 네. 워낙 패시브 자체에 있는 공속 증가가 저게 정말 사기라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밀립니다. 두 번째 웨이브까지 왔어요. 야, 공까지 써버리고 공속 증가 통해서 밀어버리네요. 이거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되면은 이블지니어스도 나쁠 게 없는 것이 드래곤과 그쵸. 탑타워로 바꿔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쉔이 지금은 좀 많이 말렸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리신이 이제 미드 한번 찔러주고 나서 버티는 식으로 하는데 먼저 탑 쪽에서 퍼스트 블러드를 당해버렸고 아트록스가 타워를 민 상황이어서 쉔이 이렇게 되면은 궁극기를 쓸 수 있는 6레벨 타이밍에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트록스가 어디서 로밍을 갈지 어디서 튜닝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궁극기를 좀 쓸려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운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지금 드래곤이 없는 시점에서는 네,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미드에 있는 카서스가 오리안에 비해서 시야도 잘 먹었고 무난하게 성장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 진홍곡이 남아있다는 점 그럼 뭐 쉔과 저또 진홍곡의 시너지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트록스를 키우네요. 계속해서 라인 옮겨다니게 하면서 라인 붙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트록스 자체도 공격적인 템트리와 수비적인 템트리를 나누더라도 일단은 첫 번째 아이템은 몰락한 왕의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네. 그렇게 아이템을 가고 이제 이 이후에 좀 아이템 트리가 바뀌어요. 공격적으로 좀 아이템을 뭐 요음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템트리도 있고 아니면 란드인 같은 거 올려서 그냥 한타 때에 정말 원딜을 물어서 녹여 죽이는 식의 아이템 트리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모라카 마이감이 나올 때까지 나트로스를 좀 키워줘야 됩니다. 자 일단 자크 초반에 퍼스트 블러드 이후에는 이렇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바텀 쪽 한번 들러주고요. 자이라와 케이틀린이 빠르게 포탑을 밀기 위해서 굉장한 푸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쉔도 거의 네어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탱키한 상황이에요. 네. 무난하게 쉔은 계속해서 라인 사업을 하건 아니건 라인전을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죠. 지금 상황에서는 탑타워가 이미 밀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자크의 동선이거든요. 탑타워가 밀린 상황에서 자크가 어느 라인을 찔러서 빨리 운영적인 이득을 가져가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신도 지금 커버 위주로 역갱을 노리려고 계속해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고요. 아트로스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에요. 자 리신 미드 한번 찔러보는데 오리아나도 지금 CS는 뭐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파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이라 견제 좋고요. 자, 바로스는 3도란의 공속 신발 그리고 케이틀린은 흠낫. 케이틀린 아마 좀 제법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네. 3도란의 효율이 정말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좋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냥 투도란의 흠낫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투도란의 흠낫 나온 시점 공격력을 비교해 봤을 때 흠낫이 훨씬 흡혈 효율도 좋은 편이고 단지 체력을 위해서 간다고 하기에는 아이템 창이라든지 그 효율 문제, 그러니까 중반에 딜로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게 뭐 그냥 들어가서 탑을 워낙 그 푸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아까 2차 포탑 앞까지 푸쉬를 해놨기 때문에 미드도 지금 뭐 쭉쭉 어찌됐건 아트록스의 타워 민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냥 패시브로만 충격파 들어갔어요. 아 쉔 궁도 버리네요. 이러면 바운스까지 아트록스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아트록스와 자크 모두 네. 다이브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쵸, 예.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아예 대치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패시브를 빼면서까지 무리해서 타워를 밀라면 밀 수 있는 다이브가 편하다라는 면에서는 조합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케이틀린도 그렇고 일단 철거는 빠른 편이고요. 게다가 그렇게 들어갔을 때 또 충격파와의 시너지도 네.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푸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블진이었어. 네, 많이 말렸죠 갬빗 게이밍. 지금 그렇다고 해서 포탑을 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합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 쉔의 어떤 운영이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진흥곡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타워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블진이었어가. 그게 일단 중요하죠. 네. 게다가 상대는 케이틀린 바로스. 아트록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전 맵 주도권은 이블지니어스 쪽으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분명히 라인 수업을 당했는데 탑타워가 왜 풀피 수준이거든요? 저 상황에서는 지금 아이템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카서스가 일단은 어느 정도 중후반 지향형인 챔프라는 것과 쉔 자체도 화력이 나오거나 스플릿 푸시를 하려면 최소 태양불꽃 막돈 나와줘야 되고요. 리신이 초반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뭐 미드를 찌르고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운영적인 이득을 드래곤 말고는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지금 타워가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는 좀 악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초반 이거 위험합니다. 네. 속박 걸리면 궁극기 쓰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시야 왔고 엄청 약해요 일단은. 전사네요. 겐자 선수. 네.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이템 트리는 정말 수비적으로 가면서 정작의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쓰레쉬는 지금 미드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굳이 혼자서 시야 장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드래곤 타이밍을 앞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혼자 성장을 하면서 푸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지금 킬을 한 번도 가져가지 못한 게다가 지금 뭐 3도란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죽는다면 손에는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어템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죠. 네. 반면에 케이트리는 BF 대검 이미 장착이 돼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드래곤인데 아까는 갬빗 게이밍이 그래도 첫 번째 드래곤을 가져갔거든요. 바로스 내려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고 네, 라인 상황도 지금은 이블지니어스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미드 조금 푸시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드래곤 대치가 되었을 때 라인 지금 탑도 상황이 좋고요. 미드 쪽은 오리아나가 밀어주고 있고 전체적인 포탑이 없는 것이 갬빗 게이밍에는 굉장히 좀 뼈아픈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쉐니 궁극기가 활용이 잘 못됐다는 점과 아직까지도 쿨타임이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 푸시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쉐네 위치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드래곤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대치를 하면서 시간을 좀 낭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영적으로 갬빗 게이밍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바로 탑에 있어요. 이거 바로 탑에 있다는 거는 드래곤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결국은 바루스가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지금의 아이템으로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 이니시가 강력하거든요. 일단은 아트로사 쓰레시까지 잡아내고요. 뒤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를 보기는 건 네, 이거는 그냥 빼야죠. 그냥 빼는 게 맞습니다. 네, 바루스가 없어요, 지금. 드래곤 네. 가져갑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쓰레쉬까지 잡아낸 모습 이러면서 바루스가 그래도 탑을 밀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거 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이템 상황도 그런데다가 일단 바루스가 패치가 되면서 예전처럼 이제 몰락한왕의검 위주로 가는 템트리보다는 그냥 Q스킬과 E스킬을 통한 포킹 데미지에 좀 강점을 두는 식으로 아이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바라기를 먼저 간다든지 거의 아이템 트리가 좀 그레이브즈랑 비슷한 식으로 오히려 피바라기 이후에 바로 라위를 올려버리는 아이템 트리도 많이 가요. 그런 시점에서 깡 AD와 방관이 중요한 바루스의 아이템 자체가 3돌 안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라는 거는 이거는 바루스가 한타에서 좀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사실 뭐 CS만 따지고 보면 카더스도 잘 먹긴 했는데 문제는 포탑 상황 그리고 방금전 드래곤까지 글로벌 골드로 취한 이득은 오히려 오리아나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바로스는 지금 코어템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 반면에 케이틀은 이미 피바라기 곡괭이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정글 자크가 잘 컸어요. 네. 근데 초반에 킬을 하나 먹으면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대적으로 리신과 쉐네브의 약한 아트록스와 자크가 와드 위치를 정말 잘 막아주면서 킬 하나 먹고 나서 이후에는 거의 휩쓸다시피 킬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자, 포탑을 지금 한 군데도 밀지 못했습니다. 갬빗 게이밍. 지금 타워 상황을 봤을 때 거의 퍼펙트 게임입니다. 탑타워도 피가 뭐 물론 바로스가 좀 치다 갔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CS나 이런 거 봤을 때 킬 상황도 봤을 때도 지금은 뭐 이블지니어스가 생각하는 운영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같은 본인들의 어떤 정글을 완전히 지금 장악당한 상황이고요. 리신이 지금 딱히 활약할 어떤 구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라도 다이브로도 가능한 그런 이블지니어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2차 포탑을 막는 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이블지니어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들어갔어요. 중격파, 아, 대박. 네, 이게 무섭다는 네. 거예요. 문제는 아트록스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점. 그렇죠. 다이브 최고의 조합. 자크 패시브 있습니다. 에, 에르시 잡아내네요. 진홍곡. 아, 흡혈하는 흡혈. 거 보세요. 흡혈 때문에 살았어요. 윅드. 좋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타 구도 자체도 한 번은 아트록스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패시브 쿨타임일 때는 자크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어그로 분배를 잘 해주면서 굉장히 한타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트록스와 지금 자크가 제대로 네, 들어갔어요. 바로 바루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했죠. 네. 더블킬. 바루스와 아트록스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고 케이틀린은 사실 지금 뭐 딜도 뭐 그렇게 다른 네. 뭐 벤이나 트위치처럼 그렇게 넣을 필요도 없고 뒤에서 툭툭 거들면서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포탑을 제거하는데 오히려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다이브 조합 자체가 저런 식으로 운영상에서 이득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장판 조합에 있어서 답이 없습니다. 물론 다이브 조합에 강력한 게 장판 조합이라고 말은 한다지만은 그건 이제 후반, 그러니까 중후반 이후에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후의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브 조합이나 이런 조합 자체가 초반에 얼마나 이득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퍼펙트 게임, 그러니까 타워도 하나도 안 밀리고 킬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답이 없는 조합이 다이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니시도 강제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빠져나가거나 있는 생존기 자체도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막 힘들어요. 포탑 파괴됩니다. 아트록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좋은 어떤 챔프가 됐어요. 네. 지금 이 구도에서는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좀 약간 어쌔신류의 브루저에게 있어서 시간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아트록스 자체가 성장을 굉장히 잘한 데다가 일단 몰락한 나이검이 나왔어요. 네, 몰락한 나이검 나온 시점에서 1대1에서 아트록스를 상대했을 때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챔프가 탱커류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네. 아 이제서야 바루스는 BF 대검 하나 나왔고요. 3도라는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자 미드 쪽 포탑 파괴시키면서 또 푸시 아트록스가 쉔 마크해주고요. 쉔 아이템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네 모랑원까지 써버리고 전멸을 따라갑니다. 무조건 잡겠다는 거죠. 슬로우 이거 도망 못 가요. 케이틀리까지 왔습니다. 잡히겠네요. 자크도 왔네요. 자크가 네. 공을 저 공 두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네요 공이. 오리아나가 사실상 뭐 한타 때도 자크한테만 공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킬은 다 먹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뭐 자크가 마관으로 가서 원딜을 녹이는 것도 굉장히 사기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자크가 정말 OP라고 평가된 이유가 한타 때 이제 바운스에서 나오는 젤리 그리고 바운스 도중에 W 스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죠. 피 수급이 굉장히 사기급이거든요. 그렇죠. 저기다 뭐 정력 영상 정도가 나중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타 때 그냥 주워 먹는 젤리로만으로도 체력이 전체 체력이 40%가 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지 않는 예, 챔프인데 정글보다는 탑이 요즘 선호되는 이유가 탑이 훨씬 더 아이템을 빨리 뽑기가 쉽다. 아이템 성장 빈도가 탑에서 CS를 먹는 편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글과 탑이 모두 흥해버린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가던 간에 지금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리아나는 확실히 이기고 싶네요. 지금 헤르메스의 신발을 갔어요. 마관 신발 이런 것보다 네. 그냥 카서스의 딜만 버티면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메인 딜러 자체가 아트록스가 딜량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리아나도 좀 안정적으로 딜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주면서 이제 카서스의 진원곡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안정적인 아이템 트리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글로벌 골드 7000 골드 차이 갬빗 게이밍은 한 번도 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노킬이에요. 다행히 포탑 하나 밀었어요. 네, 퍼펙트 게임만은 면했지만 예. 아 이거 또 따라갑니다. 트럭스 지금 전멸도 없거든요. 다리에 이거 뿌연 사겠는데요. 예, 너무 세요 아트록스 마무리. 네. 저게 되게 웃긴 거 보니까 패시브와 궁극기만으로도 공격 속도가 70% 이상이 증가하고 몰락한 아이가 하나인데 공격 속도가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팰 때 진짜 세거든요 아트록스도. 자 바텀입니다. 글로벌 골드 7000 골드 차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갬빗 게이밍이고요. 특히 이럴 때는 리신의 존재가 네. 좀 아쉬워지는 정말 할 게 없죠. 쓰레쉬도 뭔가 변수를 만드는 게 끌어봤자 지금 뭐 자크 아트록스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네. 물론 다이아몬드 프록스의 리신이 초반에 갱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말리게 된다면 사실상 가장 할 게 없는 게 정글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한타지향 정글러가 아닌 초반에 운영을 바탕으로 이제 후반에 그 유칠성을 기여하는 정글러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어떻게 용의 분노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리신은 한타 기여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리신이 진짜 할 게 없죠. 특히 이런 구도에서 자크가 지금 정글 잡힘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와서 리신과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바루스도 피바라기까지 완성을 시켰고요. 문제는 케이틀린 최후의 속상임을 곡괭이 하나 더 갔다는 점. 자, 네, 약간의 버퍼가 있지만 뭐 쉔 또 잡히겠죠. 도망가네요. 살려줬네요. 정말 살려준 거거든요. 네네네. 네. 갈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갈라면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살려줍니다. 어느새 체력이 꽉 찼어요. 방금 체력이 뭐 굉장히 낮았는데 네.
라임 밀면서 체력 관리 뭐 확실합니다. 모란검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란검의 W 스킬이 마스터가 된다고 한다면은 피해갈망 자체가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까 정말 몇 대 치면 풀피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리프 시에 너무 좋아요. 아트록스가 잘만 큰다면. 네. 드디어 킬을 하나 따 내놔요. 네, 셧다운 1킬 마지막 가져가네요. 그래도 이 와중에 그래도 다이아몬드 폭스의 리신이 확실히 날카롭긴 날카롭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킬을 어떻게든 따내고 좋죠. 그래도 네. 이런 모습은 사실상 뭐 지금 경우에는 미드타워 2차 타워를 밀린다는 거 있어서 절대 이득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경기수 자체가 단판제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정신승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카서스가 일단은 뭐 탑에서 머물면서 막을 맘 없이 네. 뭐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사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들의 미드 2차 포탑도 밀렸다는 점. 상황은 이블 지니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와드 상황도 보면은 빨간색 와드가 두 개 딱 보이고 있어요. 네.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쓰레쉬가 지금 방금 연장약을 마시긴 했었습니다만 스플릿에 너무나도 약한 챔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어딜 갑자기 뜬금없이 Q스킬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역없이 다 잡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루스 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3도란 포기하지 않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도란색이 포기하고 그냥 야말 몽둥이 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건데 꾸준히 저 스택을 유지하면서 저런 식으로 파밍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팀 전체적 사기에 있어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저 3도란을 가서 진 건 아닙니다만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 저런 아이템도 사실 아쉬워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항상 그런 모습만 보여줬고요. 네. 자, 미드 갑니다. 이건 뭐 아트록스 맞으면서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요? 네, 사실 3차 타워에 있어서는 그냥 다이브해도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령 형성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 바로 잘 찼는데. 네. 아, 근데 케이틀린 잘 빠져나갔어요. 케이틀린 너무 잘 빠져나갔는데 이번엔 케이틀린 좀 위험했거든요. 아, 충격파.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흥곡 써도 안 잡히네요, 아무도. 어떻게 보면 회심의 발차기였는데 아트록스 회심 빠졌어요. 케이틀린이 정말 네. 기가 막히게 생존으로 살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타를 했지만 아트록스 패시브 하나 빠졌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도로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에요. 결국 미드 업적이 바로 포탑까지 파괴를 당했습니다. 갬빗 게이밍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일단은 뭐 카서스 다시 한번 볼까 이 장면. 가서 와드 타고 네. 발로 차줬는데 케이틀 여기서 전멸 그리고 도발도 빗나갔고요. 네, 다 빗나갔어요. 저게 잡혔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건 뭐 반대로 말하면 엘로페트 선수가 너무 잘해준 거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서스도 어느 정도 묶여 있다가 이후에 전멸로 들어갔긴 했었지만은 예 상황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생존기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방금은 그래도 케이틀린의 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엘로페트 선수.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야 장악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탑이건 미드건 농성해주는 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쨌건 미드를 억제기를 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미드 억제기 밀고 탑 본라인 상황 좋게 해서 이제 바론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변수가 꽤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템 보유 상황이. 자, 탑 쪽 바론 쪽에서 일단은 양팀 대치구도 바루스의 아이템이 BF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냥 깡 AD를 올리는 사실 겐자 선수가 예전에도 미스포춘으로 피바라기 두 개 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전멸까지 아트록스가 지금 네. 무적 포스입니다. 정령이 형상까지 갖고 거의 따라 더 있는 상황. 아트록스가 어시스트를 많이
겪은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도 거의 무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화만 없으면은 한 3대 1도 이길 정도로 우리 하나도 세요. 라바돈의 죽은 모자에 슬쩍큰 지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푸시력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케이틀린과 아트록스가 케이틀린 필드 오피스메이커 날리고 나서 아트록스가 2로 쫙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 막기 쉽지 않죠. 네. 들어오는 순간 충격파와 자크 아트록스의 라인을 뚫어내야 되는데 자, 끌어왔는데 자크예요. 끌었는데 자크예요. 못 끌죠. 가장 피해야 할 들어갔습니다. 이세키 아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들어갔어요. 잘 이거는 들어갔어요. 야, 이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충격파 아트록스가 아트록스가 패시브가 없는 아트록스가 피수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쓰레쉬 잡히겠네요. 네, 그러기에는 지금 케이틀 하나 잡는다고 해서 아트록스와 자크를 막아낼 네. 수 있을 법한 그런 또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억제기 내줬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정말 잘 찾았거든요. 네. 리신을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나네요. 그러니까 인색 선수의 리신을 보고 연습한 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렇게 와드킥 자체가 지금은 정말 최고의 각을 잡았거든요. 네, 정말 잘했어요. 네. 근데 카서스가 진홍곡을 못 쓰고 죽었습니다. 이게 컸네요. 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상은 지금 뭐 잡힐 건 다 잡힌 상황이었고 억제기는 물론 밀렸겠지만은 지금은 그 좀 멘탈 붕괴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13킬 대 3킬 글로벌 골드 만 골드 차이 게다가 억제기도 밀린 상황 이러면 뭐 큰 어떤 이변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 이지의 어떤 낙승이 예상되는 네. 첫 번째 경기고요. 오리아나도 지금 노데스의 4킬 6어시 성배의 라바드레 죽은 모자의 존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갬빗 게임이 그래도 CS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좋습니다. 네. 네, 전 라이너가 하우스도 그렇고 쉔도 아트록스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스가 케이틀린보다 CS를 좀 잘 먹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지만 글로벌 골드 차이가 너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카서스의 진홍곡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트록스의 패시브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다이브도 돼요. 에, 주로파. 아트록스 올라갔어요. 아트록스가. 아트록스가 왜 안 올라와 했더니 심지어 지금 하네요. 죽지도 않았습니다. 네, 더블킬. 낚시한 거예요. 강장타를 열기 네. 위한 바론 트라이였다고 봐야죠, 이거는. 바론을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야, 아트록스가 골렘으로 수급하는 피가 1000이 넘어가요. 3타를 칠 때마다 피가 260일씩 찹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때 아닌데요. 본진 밀리는데요. 갬빗 게임이 네. 본진 밀립니다. 거의 최후의 도박수죠, 이거는. 바론 스틸이라도 그냥 해보겠다. 어찌됐건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AD를 깡으로 올린 바로스가 네 스틸 그런 거 없고요. 없죠. 본진 막아야 네, 돼요. 그런 거 없네요. 그냥 시간 낭비했네요. 이거 집 가서 아이템 한 번 더 사서 탑이든 바텀이든 이제 한 곳을 또 몰아가겠죠. 자, 오리아나 노데스 6킬입니다. 프로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지금은 네 다섯 명 모여서 이제 다른 라인 쪽에 바론까지 먹은 상황이어서 다이브가 안 그래도 강한 조합인데 더 강해졌거든요. 그나마 리신이 한타에서 뭔가 분노의 발차기로 그림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화력으로 원콤으로 잡을 수 있는 챔프가 사실상 케이틀린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자이란 제외하고 네, 케이틀린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아트록스 자크 오리아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5대3 안타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케이틀린은 코어템 3개 다 나왔고 자이라가 미카엘의 동안이까지 가면서 생존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흥했을 때나 가는 아이템이거든요. 미카엘의 동안이가 비싸서 못 가는 아이템 3 중 하나인 미카엘의 동안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크래프 선수가 뭐 맵장악을 덜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라클도 중반에 마셨었고 맵장악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만 팀 전체적으로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정글러
템이 정말 잘 나온 정글러가 연장약을 마셔주고, 그리고 서포터는 팀의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속박을 끊어주거나 도발을 끊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리신이 용의 분노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선택을 했고요. 쓰레쉬 예. 끌어왔는데 아트록스예요. 못 끌어오죠 그럼? 자 지금은 그냥 앞쪽에서 버텨주면 되거든요. 자크나 아트록스가. 자 아트록스도 상당히 화력은 잘 나온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아이템은 탱템으로 올린 상황이어서 그냥 앞쪽에서 몸을 대주면서 그냥 탱킹하고 나머지는 타워 미는 식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들어갔어요 충격파. 네 충격파가 쉔에게 들어갔습니다. 대충 들어갔죠. 네. 아트록스 위쪽에 패시브 빠졌고요. 아트록스 전멸, 카서스, 진홍공 아무도 안 죽어요. 슬로우 걸어주고 바로스는 패시브 빠졌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자크는 잡아낼 수 있겠네요. 자크 잡아냈습니다. 네. 하지만 오리아나가 다 정리합니다. 7킬 노데스 쿠어시. 아트록스는 지금 상황에서 타워 철거도 굉장히 좋은 편이 된다고 무리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억제기 밀고 천천히 조여가도 돼요. 자, 바텀 쪽 억제기까지 정리해 줍니다. 오리아나가 이거는 무난하게 일단 이블지니어스가 경기 승리하는 그림이에요. 네. 14,000골드 차이 쌍둥이 포탑 중에 하나도 정리됐고요. 탑에서도 미니언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3억제기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야, 저 상황에서도 빠지네요. 집 가서 완벽하게 이기자. 여지를 주지 말자. 어쨌든 뭐 다전제이고 네. 게다가 워낙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실상은 경기가 거의 다 기운 경기이고 이거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무리 안 해봤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경기니까 그냥 천천히 압박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 주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순간 ESC를 네, 업저버 나가고 싶나 보네요. 네, 유럽 업저버가 다음, 건드네요. 네, 다음 경기 하자. 자, 오리아나 공허의 지팡이에 수은 장식띠 수호 천사 나왔어요.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수호천사가 나온 시점이 진짜 정말 사기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두 번 살아나고 심지어 살아날 때마다 피수급 자체가 워낙이 자체 피수급이 좋은 형태다 보니까 그냥 시선이 분산만 돼도 아트록스는 피를 다 채워서 다시 등장하거든요. 와 바로스 지금 자크도 굉장히 컸네요. 체력이 자크에게 공다는 장면을 보면 자크가 체력이 4600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몸집이 커져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4600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한번 실험해 봤는데 4600 정도인가요? 그다음부터 안 커지더라고요. 근데 저 상태가 되면 진짜 보고 있을 때마다 좀 한타 때 그 압도감이 굉장히 커서 바운스를 튀겨도 그러니까 튀는 동안에 정말 더 많이만 느낌 나더라고요. 자, 바운스 들어가고요. 아트록스도 달라붙었고 야, 충격파 잘 들어갔어요.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이거. 이건 진원국도 그냥 축포예요. 네. 아트록스는 수호천사로 보아를 했고요. 못 이깁니다.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 이 경기는 무난하게 가져가네요. 마지막 포탑 이제 넥서스 마지막 넥서스입니다. 경기 네, 마무리되네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플레이오프 3, 4위전 1경기 이블지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